12월 9일 목요일 시카고 인 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안약 한 방울로 하루 종일 돋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안약이 9일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0월 미 식품의약국 FDA는 돋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안약 뷰티라는 약을 승인했습니다. 이 안약은 각 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1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돋보기가 필요 없는 근거리 시야를 제공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약물을 임상시험한 710명 중 한 명인 토니 라이트 씨는 신기하고 정말 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집안과 사무실 여기저기에 돋보기를 비치해 사용해왔다고 말했으나 이제 안약 한 방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 편의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처방약은 동공의 크기를 줄이는 눈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초점의 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더 넓은 범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뷰티의 대변인은 31분 분량의 안약이 약 $80이며 특히 40에서 5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눈의 노화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두통과 충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약은 안경에 대안용이기 때문에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40명 중 75%가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8일 오미크론의 높은 돌파 감염 비율을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19개 주에서 43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되었으며 이들 중 3분의 1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은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남아공 의사들은 그 증상이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례는 20대와 30대이기 때문에 변종에 감염된 노인들이 중증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환자의 81%는 마른 기침, 발열, 식은땀, 신체의 통증 같은 독감과 유사한 가벼운 증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 코로나 감염의 증상이었던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FDA는 9일 16세와 17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의 백신 3차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오미크론에 대비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FDA 국장 제니 우드콕 박사는 성명을 통해 백신과 부스터샷의 접종,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의 많은 인파를 피하기와 같은 예방조치가 코로나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곧 공식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세 미만의 10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아직 필요 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화이자의 백신 접종은 5세까지 확대됐고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들 500만 명이 첫 번째 접종을 받았습니다. 미 상원의회는 8일 저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해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종 투표는 52대 48로 민주당에서 몬태나의 존 테스터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신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원에서의 통과는 불확실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여겨져 최종 통과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직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대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매주 테스트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노동부의 규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은 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백신 규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7일 발견됐습니다. 이는 시카고 보건당국이 지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 중서부에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와중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리노이주의 코로나 확진 숫자가 1년 만에 볼 수 없던 수준으로 상승하자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최근 시카고의 코로나19 양성 비율이 4.1%까지 올랐습니다. 11월 초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현재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민간 부문 백신 의무화를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프리츠커는 민간 백신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교사연합은 최근 직원의 감염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학교에 더 강력한 코로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1200만 인구 중 62.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2만 7,411명, 신규 사망 1,32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60.4%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9,301명, 신규 사망자 수는 5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2.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